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조상의 덕은 있는데 지금 뭔가 와,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어? 여기 이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어머, 맞아요. 갑상선 쪽으로. 여기를 도려내고 말이 안 나와. 근데 1년 간격으로 갔어. 줄초상이야. 맞아요. 남자분이야, 남자. 이 집이 원래 공들이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거든. 대대로가 공들여야 돼, 대대로. 무슨 목소리 어떡해. 어머, 너무 무섭다, 진짜. 그분들이 혹시 앞길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도와주고 있어, 근데. 아, 도와줘요? 오! 아유, 그러면 할렐루야. 아, 진짜 무슨 할렐루야 차려, 여기서. 아, 죄송해요. 단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에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매일 밤 구독자 위에 직접 운전해서 용문산에 가요. 꼭두 새벽마다 나물 위에 초를 킨다는 게 지극정성이 아니면 못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이 가만히 계실까요? 부자 되세요. 요즘에 1부 종사, 2부 종사 못할 팔자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80%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결혼 다 늦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희한하게 요즘 손님들이 그런 손님들이 많아. 나라가 경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괜히 괜히 짜증도 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규격화된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아요, 인식이. 사주 새해 들어서 갖고 왔거든요. 네. 저 이분 팬이라서. 젊어? 95년. 네. 어머, 먹을 복은 타고났는데. 원래 돼지띠들이 먹을 복은 타고났지. 그 동물 성향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띠 무시 못하는데. 그래요? 진짜 띠랑 비슷해. 근데 이 사주에는 원래는 홀로석에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느낌이 와요 지금? 근데 열심히는 해. 엄청 열심히 하죠. 진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꽂히면 무조건 그거 해야 돼. 미쳐서 해?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신들린 사람처럼 몰입력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일적인 면에나 가족들이나 이런 게 곤조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것 같다, 어린 나이에 철들었다? 약간 좀 이 생각이 강하게 드네. 이분 아까 드립대라고 하셨죠? 먹을 뽕을 차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서야. 아, 이제서야. 그치. 지금 우리 방울도 안 흔들었는데? 그러게. 남자 박씨예요. 이 사람 부모님이 계셔? 왜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네? 이별을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 사람으로 그래요? 아버지가 아프세요. 이 사람 착해. 성심은 착하다. 만약 이분을 위해서 운이 풀리는 기도를 해주신다면 어떤 기도 먼저 해주시겠어요? 13 가지를 기도할 것 같아. 이분은 제목이 많네요. 일단은 금전복이 없었어. 초년에 고생 많이 해야 돼요. 부모덕이 없어, 사실은. 이 사람이 벌어야 돼, 스스로가. 그리고 건강. 유전적으로. 아, 유전? 좀 안 좋은 게 있어. 지병이나 암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갈증나. 그 뭐냐, 이 집에 누구 죽었어? 줄초상 났어? 네, 사실. 상문 소멸해야 돼. 네 개나 돼요? 귀인도 있어야 되고. 아주 고루고루 뷔페처럼 다 써주시네요. 네? 어떤 분이 써주시기도 싫다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쓰는 거 좋은데. 이게 나는 초를 들면은요. 네. 그 사람 사주를 넣잖아. 네. 생각이 나, 뭘 써줘야 될지. 그러게. 투시 능력이 있네요. 투시 능력은 무슨. 남자예요, 박씨? 이미 전 다 본 거 같은데? 볼 것도 없다, 사실. 사실 볼 게 없어. 상문 꼈다 그랬지, 이제? 네. 근데 이 사람 우리네 같은 팔자다. 소리를 내는 직업을 가지거나 자기가 노래를 하거나 약간 좀 그렇게 예술인으로 가야 돼. 야, 정답이에요. 사업성은 없어, 사실은. 아, 그럼. 사업성은 없는데 자기가 몸재주로 있으면서, 손재주로 있으면서 끼를 펼치면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 한마디로 가수 아닌 가수 같은 느낌? 가수 아닌 가수? 뭐야? 가수는 아닌 것 같은 가수 느낌이 나. 그럴 수 있겠다. 막 오른 지 얼마 안 됐어, 입에.
근데 맞아요. 이 사람 내 남자들이 조상들이 좀 험하게 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게 느껴지세요? 벌써? 목이 목이 여기가 안 좋고 갑상선이라든지 어머 그러네 진도 쪽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 좀 조상님들이 계셔. 이렇게 간 사람 제대로 또 목소리가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요 저기 천도가 제대로 안 되셨어요? 조상님들께서? 이 사람이 네. 조상의 덕은 있는데 지금 뭔가 와 말을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어? 여기 이걸로 간 사람이 있어 목으로. 어머 맞아요 갑상선 쪽으로 여기를 도려낸 거 말이 안 나와. 근데 1년 간격으로 갔어 줄초상이야. 맞아요 남자분이야 남자. 이 집이 원래 공들이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거든. 대대로가 곡 들여야 돼. 대대로. 목소리 어떡해. 어머 너무 무섭다 진짜. 그분들이 혹시 앞길에 가로막으면 안 돼요. 도와주고 있어 근데. 아 도와줘요? 오! 아유 그러면 야, 할렐루야다. 아, 진짜 무슨 할렐루야 차려 여기서. 아 죄송해요. 교인이 있나 봐. 네. 남자라고 얘기하니까 목이 바로 풀리잖아. 그쵸 맞아요.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원래 시기가 오면은 그 입으로 입으로 뱉어야 돼. 뱉어내면 정상으로 풀려. 돌아오죠. 이거 참고해주세요 전 볼 때. 맞아 진짜. 그리고 손님들이 갑자기 목소리 변하면 눈빛부터 같이 아니 눈? 이러고 쳐다본다니까. 눈빛부터가 틀려져.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듯이 희한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진짜 심각해져. 진짜로 심각해져요. 그치 안 좋은 얘기 할까봐. 근데 이 조상님은 도와줘요? 조상님은 아 그럼 도와줘. 있어요. 이 집은 남자들이 귀한데 맞아. 남자들이 다 단명이야 이 박신혜는. 뭔 말인지 알지? 한마디로 외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빠 쪽은 할아버지 때부터 다 단명이고 여자들은 솔직히 아파 몸이 지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 혼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신하는 신노릇을 하고 있어. 이 박씨 남자가? 제주를 배웠는지 어쨌는지 진짜 굿당에 초청하고 싶다니까. 굿당에 초청? 청배로? 뭘 쳐? 소리 나는 거 있는 거 같아. 소리로 목소리도 할 줄 알고 이거 타령 배우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장구도 칠 줄 알고 약간 또 징도 칠 줄 알고. 야 이 사람 장구 잘 쳐요. 아니 이 사람 굿당에 와서도 해. 무당 팔자인가? 무당 팔자로 해먹긴 너무 아깝다 재능이. 그 여기는 좀... 할머니가 많이 도와줘. 할머니가 이거 뭐 할머니 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할머니 줄이 강해. 신줄도 강하고 할머니 줄도 강하고. 근데 이 집안이 원래 무당이 나와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왔는데 무당 같았어요 사실. 뭐가? 이 사람이? 잘나가는 무당처럼 보였어요. 누가 이 사람이? 이 박씨 남자가. 아 얘는 그런 길로 풀어먹어도 괜찮았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얘는. 그래야 이 신줄이 너무 강해서. 아니 근데요 유전자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 단명이면 계속 단명. 맞아요. 자살 집안이면 자살. 계속 자살. 그리고 막 사고 사면 계속 사고 사. 어쨌든 이 사람은 근데 열심히는 해. 본인 팔자 본인이 알고 그런 것 같아. 약간 끼를 알아서 그냥 그걸로 풀어가는 느낌이 강해. 이분 이제 2023년도 운은 어때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람 운은 지금 승승장구야 완전히. 완전히 승승장구고 바빠. 여기저기 동서사방으로 바쁠 거예요. 선생님 그냥 제가 번외 질문. 이 사람이 치는 장구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 승승장구요. 갑자기 떠올랐어. 승승장구. 저 가끔 이래요. 이거 분위기 어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거 분위기 어쩔 거야. 칼 날라간다. 이 사람이 치는 장구 이름이 승승장구래요. 리얼로? 아니 선생님. 선생님 승승장구 한다니까 갑자기 나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승승장구하게 생겼어. 서른 살 넘으면 완전히 자리 잡히겠다. 지금도 안 잡힌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응원해줘. 이 사람을. 정답이에요. 이 사람을 너무 착해. 팬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착해서 젊은데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맞아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진짜 잘 되겠다. 잘 되겠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요. 2023년도에 어떤 오디션에 지금 가 있거든요. 합격이지. 진짜. 무조건 합격이지. 이 사람 재수 있다니까. 9수 7구는 진짜 재수 있어요. 아 29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해야. 완전 대길년. 아 너무 갔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이미 유명해. 그럼 잠깐만요. 1등을 안 해도 1등처럼 앞으로 다닐 수 있죠? 당연하지. 빨간 새끼 당연하지. 역시.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응원한다. 착하다. 진짜 심성이 너무 고와. 그럼 이분은 타고난 팔뚝으로 좀 잘 살고 흘러가는 거잖아. 승승장구야. 30대 땐 더 잘 살아. 그래?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더 잘 산다니까? 야, 이분 진짜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나 걱정되는 게 단명이라고 얘기 들어서 좀 걱정은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상무는 항상 따라다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팩트야. 이 사람은 조상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명길고 복을 길게 갈 수가 있어. 맞아. 한국 사람들은 조상이 맞아요. 잘 도와주면 맞아. 확 치고 올라가잖아.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는 너 나는 나라니까. 이분은 박서진님이에요. 모르시는가? 진짜. 몰라? 그래요. 이거 모르면 욕 먹는 거 아니야? 미스터트롯 지금 막 경연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TV 볼 시간이 어딨어 내가. 그치? 막말로 기도 다녀야 되고 손님 봐야 되고 내가 TV 죄송해요. 볼 시간이 어딨어요. 네 제가 나 이거 좀 창피하다.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요. 모르냐 물어보지 마. 당연히 내가 지금 TV 볼 시간이 어딨어. 박서진 씨도 굿즈 하셨으면 좋겠다.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남자들이 험해.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실리시니까 남자들이 험해. 네. 남자들이 조상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조상이 험하다. 여튼 이분은 이제 그거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볼게요. 네.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